대부분 사람들은 아, 주식을 할까, 부동산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어떤 말씀해 주시나요? 저는 다라고 말씀드리죠.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거를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긴 해요. 부동산 하신 분은 부동산만 하시고 네. 주식 하신 분은 주식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까 거위로 봤을 때는 부동산 거위와 주식 거위는 각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특징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자산 포트폴리오 거위농장에는 물론 가장 이제 중요한 건 투자 수익률이겠지만 투자 수익률을 하되 우리의 어떤 거위농장 전체 안정성을 위해서 또 보완을 하면 각자 보완하면서 장기적인 투자 수익성 아니면 안정성 이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자본 레버리지를 활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아마 가장 높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비중이 저도 높게 가져가고 있지만,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대비, 이 원화 거위, 원화 부동산 거위가 퇴사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 달러 거위를 같이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저는 국내보다는 해외 주식을 굉장히 추천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투자 수익률만 봤을 때는 부동산을 이기기 어렵다. 왜냐?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그래서 원화 자산 중에서는 부동산을 중점적으로 가져가되 그러면 국내 주식은 투자 수익률만 봤을 때는 부동산을 이기기가 어렵고 그리고 국내 주식을 가져가면 원화 자산 비중은 더 커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 대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그러니까 공격수 역할은 원화 부동산 방어 수비수 역할은 이제 달러 주식 이쪽으로 가져가는 걸 전 추천을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또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 그 어떤 국내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면 부동산보다도 투자 수익이 더 좋은데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가격이 오르는 거는 투자 수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가격이 올라서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현금 흐름이 투자 수익이지 아니면 매도했을 때 나에게 오는 현금 흐름이 투자 수익이지 주식을 배당을 주지 않은 주식을 내가 그냥 들고만 있는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면 나는 자산을 팔아야지만 그 현금 흐름을 줄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매번 매도하고 그 현금 흐름과 맞바꿔야 하는 투자는 우리 이제 초보 거위 농장주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거예요. 일단 우리는 좋은 거위를 계속 모아가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초보 입장일 때는 좋은 자산을 잘 모아가는 데 좀 더 중점을 두면서 그러면서 현금 흐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현금 흐름이 아주 풍부해졌어요. 내가 뭐 일론 머스크야. 그러면은 난 뭘 해도 돼요. 도지코인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때가 되면 굉장히 훨씬 더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아직은 현금 흐름이 충분하지 않은 초보 투자자라면 일단은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야죠. 현금 흐름, 투자 수익. 기분 수익이 높죠. 기분. 기분이 좋아.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 고수익이야. 기분이.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보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도 물론 자산도 가치가 높아져야 되겠지만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것처럼 주식 또한 가지고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배당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배당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을 이제 중점적으로 원화 자산 중에선 가져가지만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선 달러. 그러면은 이 달러가 평소에 놀지 않도록 배당이라도 받아와라. 그래서 배당주에 투자하는 거고 위기가 왔을 때는 배당주의 주가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장주, 그러니까 배당을 주지 않는 주식에 비해서는 아마 하방 경직성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 배당을 주니까. 특히나 이제 그 배당주 중에서 제가 가장 그 추천하는 게 미국의 배당 귀족주라는 게 있어요. 최소 25년 이상 한 해도 빠지 않고 연속적으로 전년도 대비 더 많은 배당을 준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배당 귀족주라고 불러요. 그런 주식들은 전쟁이 나든 전염병이 돌든 뭐 어떤 위기가 오든 상관하지 않고 최소 25년 이상 최소가 25년이 그 최소 그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50년 60년씩 한 회사들도 있죠. 그런 회사들을 사면은 우리는 그런 시간 레버리지 효과를 제대로 즐길 수가 있죠. 사는 순간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배당금이 들어오면서 심지어 매년 증액해 줄 거라고 믿을 수가 있죠. 그럼 배당주도 해외 주식을 추천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때문에. 달러인 게 가장 차원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또 배당 귀족주를 선택을 하면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어떤 주식이 좋을까 막 이런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시간 거죠. 시간 내버리지도 이렇게 쓰고. 맞습니다. 네. 아, 이 배당 귀족주가 어디서 확인이 되죠? 뭐 어떤 건가요? 대표적으로 어떤 가장 건가요? 대표적인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우리가 P&G. 우리 네.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대표적인 네.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량한 회사들이겠죠. 당연히. 왜냐면 그 긴 세월 동안 어떤 변수가 닥쳐도 꾸준히 주주를 위해서 증액한 거예요. 그냥 플랫한 것도 아니고 증액. 전년도 대비 더 많이 줬어요. 그거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회사들이 아마 50년 이상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 그런 주식들을 계속 모아가는 거죠. 배당을 받으면 또 사고 또 사고 해서 점차 장기 투자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이 코카콜라나 막 이런 회사들이 배당을 그럼 대충 어느 정도 주나요? 배당 수익률이라고 해서 이제 현재 주가 대비 이제 앞으로 1년간 예상되는 배당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천차만별이긴 한데 적으면 한 1%대, 좀 많으면 3%대. 우선 2~3%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배당 그 유율을 계산하는 기간이 1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권가에서 그냥 배당 수익률 이렇게 네. 딱 말하면 보통 앞으로 1년간을 이제 그 주기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투자를 이제 평생 할 거니까 워렌 버핏이 또 가장 좋아하는 게 복리 효과잖아요. 네. 우리가 배당을 받고 이제 계속 재투자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장기 투자 수익률이 점점 더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배당 귀족주를 분석을 했을 때 한 20년, 30년을 가져가면 지금 당시 1년만 봤을 때는 2~3%밖에 되지 않아 보이지만 이거를 꾸준히 하면은 거의 한 10% 이상 나오더라고요. 말 그대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투자예요. 그냥 뭐지 배당이 나오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계속 반복 매수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가의 흔들림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죠. 제가 가격 예측을 안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가격이 떨어지면은 땡큐 하면서 더 사면 되는 거죠. 네,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거는 배당, 투자 수익, 현금 흐름이 점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격이 싸졌다 그러면은 그때 매수 기회로 삼고. 아, 이게 보통 배당주는 성장주나 이런 거 대비해서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게 더디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 안 하고 성장주나 맞아요. 이런 거에 투자하겠다 이러신 맞아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구호님은 주식 투자 성격 자체가 달러 자산을 보유하되 달러 자산에서 현금 흐름이 안 나오는 거가 싫어서 그러니까 고수익은 내가 국내 부동산 투자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달러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게 현금으로만 있으면 너무 좀 아쉬우니까 배당에다 집어넣는다 약간 이런 개념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의 전체 자산 그렇죠. 현황을 큰 그림에서 보는 거죠. 아, 약간 성격이 달라서 왜냐면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유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해서 언제 부자 되냐 막 워렌 버핏 지금 90살 넘었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90살 넘어서 부자 될래? 막 이러니까 근데 그 개념이 아니신 거잖아요. 근데 20대부터 100만 장자였어요. 아, 그렇죠. 그건 맞아요. 지금은 억만 장자긴 한데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거는 네. 좀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네. 지금 초기에 너무 이렇게 종잣돈이 적으면, 그걸 해가지고 좀 긴 시간을 기다려야 그렇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초기 종잣돈을 모으는 그 기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예, 그건 누구나 굉장히 좀 허리띠 졸라매고, 지출 최소화하면서 좀 모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질문 많잖아요. 뭐, 부동산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뭐, 그런 거. 근데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뭐 몇백만 원 수준에서도 충분히 그렇죠.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몇백만 원이나 뭐 1~2천 정도는 좀 모아야겠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때는 소비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나의 시간 자산을 더 써야 된다. 아, 그렇죠. 몸고생을 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제 아는 분은 이제 그 요새 음식 배달 그런 알바를 부업으로 하시면서 한 달에 그 직장인이신데 100만 원 이상 버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그냥 직장의 월급만 받았을 때는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야 최대. 그런데 내가 열심히 그 이제 주말이나 퇴근에 부업을 해서 50만 원을 더 벌었어. 그러면 나의 투자금이 50% 상승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초기엔 어쩔 수 없이 좀 고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 자산을 더 써서 좀 더 투자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아셔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2030 세대분들 지금 진짜 가진 게 종잣돈이 없는데 근데 또 재테크는 해야 되겠고 이런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단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일단 가진 건 시간과 체력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근로를 좀 갈아 넣어서 초반에는 갈아 넣어서 그걸로 이제 자본을 만들어서 그걸 좀 종잣돈을 활용해서 투자로 뭐 부동산과 뭐 주식 이렇게 좀 활용해서 자산을 키워가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배당주 투자는 계속 배당주 위주로 주식 투자는 그렇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제가 배당주 투자를 막 얘기하고 다니면 그러면은 그 재밌는 성장주 투자는 안 하시나요? 근데 저도 조금 해요. 여기서 일부는 하지만 네, 성장주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뭘 하지 마라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알고 확실히 결정을 해라.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주력 비중은 배당 귀족주이지만 그냥 저도 재미삼아 이제 조금씩 그런 어떤 그 배당을 주지 않으면서 이게 엄청 빠른 속도로 큰 거위가 될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재미삼아 베팅하는 것도 약간은 있죠. 하지만 우선순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혹시 코인도 하세요? 네. 코인도 하시나요? 코인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 그 암호화폐 얘기는 오늘 사실 할 줄 몰랐는데. 네.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인 투자를 좀 많이 좀 안 좋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가격에만 베팅하는 거. 가격 변동에만 집중해가지고 내가 지금 샀다가 10% 오르면은 팔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조금 먹었다 이런 거는 정말 무의미한. 그냥 도박이랑 뭐 다를 게 없죠. 그냥 도움도 안 되고 그건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리고 싶은 투자 코인 투자는 가격 변동성에만 베팅하는 투자는 그냥 도박과 다를 바 없고 투자가 아니다.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고려해 볼 만한 투자 방식은 암호화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암호화폐를 거위로 만드는 거죠. 현금 흐름과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거위로 만들어서 그 암호화폐에서 현금 흐름이 나오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암호화폐가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될 때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 스테이킹 풀이라고 해서 내가 가진 코인을 예치를 하고 빌려주면 이자를 받는 형식이 있어요. 참. 그런 게 있고 다양합니다. 네. 진짜. 그래서 그 이자율이 물론 좀 약간 희소한 코인일수록 좀 높은 편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권 생각을 바꿔서 한다면 그거는 뭐 생각해 볼 만한 투자가 되겠죠. 그냥 가격 변동에만 이런 게 아니야.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중요한 전제는 내가 그 코인이 앞으로 좋은 자산이 될 거라는 거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이거는 별로 쓸모 없고 잘 모르겠지만 그냥 단타 매매용 또는 그냥 뭐 이자 조금 받고 이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판 적이 없어요. 계속 매집하고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제 그 앞으로 미래의 가상세계, 메타버스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상세계의 어떤 주요 자산을 선점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매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거위화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런 어떤 메타버스 시대에 이 가상자산의 가치를 믿는다면 저처럼 여윳돈으로 조금씩 매집을 해서 모아가고 이거를 거위화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현실 세계에서 올인 올인을 한다든지 어떤 현실 세계의 어떤 그 투자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겠죠. 나는 일단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투자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을 한 다음에 좀 이렇게 약간의 비중을 이제 넓혀갈 수는 있겠지만 너무 현실 세계 무시하고 저쪽에만 올인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완전 포트폴리오 주의자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저는 봤을 때, 네, 그거 뭘 뭐 코인을 해라 마라, 뭐 주식을 해라 마라 이게 아니에요. 그 자산에 나의 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 현금 흐름 뽑으면서 가능하면 레버리지도 할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죠. 가상화폐 현금 흐름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여쭤보길 잘했네요. 네. 네, 그렇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현금 흐름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고, 그래서 퇴사를 꿈꾸는 지금 현재 직장인들한테 조언하실 수 있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새 그 투자 열풍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투자 재테크 관심이 많으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 투자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가격 베팅,
가격 변동성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샀다 팔았다 굉장히 좀 잦은 거래.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갑자기 재테크 관심도 없는 분이 갑자기 비트코인 물론 이제 한 주만 샀는데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제 가상화폐 다른 걸 하나 사시고는 그걸 너무 자꾸 옥죄지 마세요. 네. 샀다 팔았다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분한테 한마디 전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당장 나는 뭔가 뭐 별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남들은 뭐 코인으로 퇴사했다 이런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여기서 비롯된 게 아닐까? 저는 왠지 그렇게 본인이 생각해요. 안 하면은 왠지 거기에 껴있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포모죠, 포모.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인 이상 그런 생각이 안 될 수는 없지만. 근데 어차피 인생은 이제 각자의 레이스이고 제가 생각하는 투자 원칙 현금 흐름이 나오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그 투자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고 이런 자산 중에서 내가 목표하는 수익률 이상되는 자산을 하나씩 모아가는 투자 이거는 저는 말 그대로 시간이 갈수록 내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확률이 높아지죠. 네. 거의 저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마음 편한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어떤 가격 변동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네 마네 뭐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하네 막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굉장히 행복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투자를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일에 좀 더 시간을 쏟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 원칙을 특히나 그 박탈감에 시달리는 월급쟁이 직장인들이 많이 좀 인지를 하시고 시간은 나의 편으로 만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 방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나는 갈수록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원칙을 실천하면. 그래서 이 원칙을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 예를 들면 당장 그 앱을 다운받으셔서 달러 환전 조금 해보시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작은 실천을 조금씩 해보면서 나는 미래의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원칙을 좀 믿고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시가 지금 퇴직하셨잖아요. 네. 그 퇴직하시고 나서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퇴사하신 거잖아요. 이분님께서 추구하는 내 시간의 방향과 가치가 어떤 거세요? 이건 좀 뭔가 개인적인 건데 제가 애널리스트 일을 할 때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쓰는 걸 좋아하고 진짜요? 네, 그래서 리포트 쓰는 것도 되게 재밌고 그리고 또 리포트 쓰면은 펀드 매니저를 만나서 내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건 너무 좋은데 제가 싫은 부분은 전 애널리스트로서 그 섹터만 집중해야 돼요. 거의 저희 투자의 그 관심 대상이 지금 되게 많잖아요. 암호화폐도 관심 갖고 막 이러는데 그 주식 중에서도 되게 조그만 분야인 거기에만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다양하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 쏟는 그 자산 분야를 다 연구를 해서 실행하면서 책도 쓴 제가 좋아하는 일 글을 쓰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이제 막 저 얘기도 하고 예, 저는 되게 즐거워하게 재밌어요. 하고 있어요. 예, 재밌죠. 그래서 되게 재밌으면서 또 잠도 푹 잘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따라온 저 아들 꼬맹이랑도 시간 많이 보내고 오늘 이거 끝나면 또 같이 여행 가려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가나요? 네, 임장 여행. 지금 물어봐야지. 그래서 그런 게 다 즐거운 것 같아요. 저는.